여기는 도산서원이란다. 서원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지? 서원은 조선시대 때 성리학을 공부하던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학교란다. 주변이 시끄러우면 배울 때뿐만 아니라 깊은 생각을 하기도 힘들겠지? 그래서 이처럼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서원을 세운 것이지. 이곳 도산서원도 대개 이황이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세운 도산서당을 크게 지으면서 붙여진 이름이란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할머니가 이황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마. 천원지폐의 주인공인 이황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홀로 농사를 지으며 키웠지.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지라 이황은 하루 종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읽고 또 생각하며 옛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본받으려 했어. 그리고 책 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칠 때까지 배운 것을 철저하게 복습한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실력이 늘어갔지. 이황은 벼슬에 욕심이 없었지만 홀로 자신을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를 편히 모시고 싶은 마음에 과거 시험을 보아서 급제를 하게 되었어. 그리고 신하들 가운데 가장 학문이 뛰어나고 행실이 모범이 되는 사람에 추천되어 성균관 대사성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단다. 하지만 이황은 병을 이유로 대사성의 자리에서 물러났어.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가는 것을 가장 큰 출세로 생각했단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과거 시험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일단 과거에 급제하면 자신의 재주와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높은 지위에 오르려고 안간 힘을 다했어. 그러다 보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툭하면 서로 헐뜯고 싸우는 일이 일어났고 이황은 이런 모습이 싫었던 거야. 이후 고향으로 내려간 이황은 도산서당을 세우고 학문을 수양하며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 한 번은 이황의 높은 학식을 존경하던 이이가 이황을 찾아간 적이 있었단다. 이때 이황의 나이는 58세였고 이이의 나이는 23세였으니 나이가 35살이나 차이가 났었는데도 이를 맞이한 이황은 성리학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하며 예의를 다했지.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학식에 존경심이 들었던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이야기했다고 하는구나. 생각해봐라. 58세의 대학자에게 23세의 젊은 청년이 찾아와 성리학에 대해 토론을 하자고 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처럼 대학자이면서도 겸손하고 자기 수양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이황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들었단다. 그래서 도산서원을 세우게 되었고 그의 뜻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훌륭한 정치가와 학자가
330명이나 배출됐다고 하는구나. 이제 도산서원을 둘러보자. 이곳을 둘러보며 할머니는 너가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며 다른 사람을 존중했던 이황의 인품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단다.